이렇게 아버님하고 이렇게,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뭔가 또 색다른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. 처음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있어 보니까 아버님 많이 작아 보이시네요. 많이 작아 보이시네요. 마음이 적다는 거야, 키가 적다는 거. 없다. 웃음으로 유머로. 아버지랑 제가 오늘 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사소한 커플티 있잖아요. 커플티 아세요? 커플티? 네. 아버지랑 저랑 살면서 같은 티를 입어본 적 없죠? 없지. 없잖아요. 입는 것 자체만 해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. 그래, 아 너무 좋다. 잘한다, 홍보라. 같이 아버님하고 입으려고 이게 준비했어요. 제가 입혀드릴게요. 너무 적다. 아, 습관이에요, 습관이에요. 40년 만에 홍마니가 어디 입혀준 거. 아유, 얼마나 좋아. 습관에서 늘어나요. 늘어나죠? 어. 아버지, 여기 핫도 있어요. 제 마음이. 아, 그래? 이렇게 아버지 만져본 것도 처음이지.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렇게, 어, 이런 또 스킨십도 그지? 오, 진짜? 아버지 만져보는 것도 처음이지. 너는? 저도 입을까요? 입어야지. 뭐, 커플티래네. 어, 우리는 저, 뭐야. 부자 티라고 하면 되잖아. 벌써 꼭 뭐 동화 속에 나온 것 같다, 서로. 아버지 옷을 입으니까 완전 어린이처럼 보여요. 되게 젊어 보이세요. 그래? 그러면 이렇게 커플티 입었잖아요, 아버지. 어. 또 아버지랑 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. 뭐? 오늘은 아버지 저랑 단한 번도 셀카 찍은 적 없죠? 없지. 없죠. 한번 찍고 싶어, 아버님하고, 진짜로. 좀 생각 좀 해보자. 생각 좀 해보자. 아이고, 아버지. 왜 어. 아버지? 이거 엄청 간단한 거예요, 아버지. 이 휴대폰으로 사진 있으니까. 아니, 왜냐면 사진에 대한 그게 트라우마가 있으셔. 그거 남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, 아버지. 정말 이건 뭐 그냥 사소한 거, 뭐 평상시도 찍고, 아버지 뭐 TV나 드라마나 많이 보셨잖아요. 찍을 수 있는 거잖아, 아버지. 한 번도, 단 한 번도 없지만, 아직 아버지랑 저랑 아직 이 어색함을 풀어야 돼요, 아버지. 이 어색함이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, 아버지. 그래. 그러면 어디서 찍냐? 아, 좋다. 이왕이면 이렇게 손 하트, 이게 하트, 요즘에 유행하는 하트, 오른손으로 하세요. 이렇게 하트. 하트. 예, 이렇게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